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MCU 시리즈 10편 우주에서 온 새로운 멤버들을 만나볼까요? Guardians of the Galaxy.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는 한국 시간 기준 2014년 7월 31일에 개봉했습니다. 134만 명의 관객이 동원이 되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본 건 아닌데 그래도 꽤나 매니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가오겔인데요. 1편의 주인공은 이렇게 4명이 아니구나. 5이구나. 스타로드가 있고요. 가모라, 드렉스, 로켓라쿤, 마지막으로 I am Groot. 그루트까지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1편의 주인공은 이렇게 되는데 2편에 가면서 또 늘어나긴 하죠. 가오겔 1편에서는요, 인피니티 스톤 중에서 파워스톤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 5명의 주인공 중에서 먼저 누굴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스타로드를 먼저 봐야겠죠. 스타로드 피터 퀼입니다. 지구인이죠. 기본은 지구인인데 반은 지구인이 아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오겔 2에서 나오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마블 레전드 제품이에요.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 이 당시에 이 가오겔 시리즈를 이렇게 한 방에 세트로 뽑아줬던 건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게 한 웨이브 안에 중요 인물들이 다 있었어요. 게다가 BAF Build a Figure 이 제품이 바로 그루트였죠. 아, 아주 꿀매물이었습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 스타로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한번 세세한 부분들 살펴보죠. 자, 먼저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마스크 헤드예요. 아, 정말 잘 나왔죠. 이 옆에 무슨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딱 누르면 얼굴에 샥 감싸면서 씌워지잖아요. 이거 쓰고 우주에서 날아다녀도 괜찮더만. 굉장히 좋은 거던데. 네, 이거 어떻게 좀 개발 안 될까요? 네, 아무튼 이런 헤드인데 뭐 몰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도색이 뭐 그냥 깜장색으로 안 쫙 칠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눈 같은데 좀 클리어 도색을 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아우, 이 정도만 해도 뭐 금색 칠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유광 반짝반짝, 머리카락 눌려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 이런 표현들, 오, 생각보다 세심한 표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바저. 라바저가 입는 코트를 입고 있는데, 와, 이 코트 질감이라든가 이런, 보세요. 이 웨더링.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진짜 가죽 같은 느낌이잖아. 대박입니다. 이 주름 같은 표현 너무 좋고, 아, 좋습니다. 저 이 가슴 쪽에 절개가 돼서 관절이 있긴 하지만, 코트 덕분에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다 가려가지고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다른 여타 마블 레전드의 제품들과 똑같은 고관절이 움직이고 무릎도 이중관절이고 뭐 다 그런데 이 코트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이진 못합니다. 오! 보였다. 이거. 하, 이거 좀 부럽습니다. 예, 요거 하나 갖고 싶어요, 저도. 이거 딱 누르면 날아가잖아, 그냥. 휘, 아이언맨처럼. 우주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총이 있고, 그죠? 총은 양쪽에 들고 다닙니다. 원래는 옆에 차고 다니는데, 그거까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방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나쁘지 않고요. 아무튼 뭐 코트빨 때문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만, 가동성에 제약이 좀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헤드 한번 바꿔볼게요. 언마스크 헤드입니다. 오, 피터 퀼, 스타로드. 네, 이렇게 좀 닮을 법 했는데 뭔가 좀 다르죠. 이때만 해도 좀 이 3D 프린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그 뉘앙스를 잘 표현해 준 겁니다. 뭐 수염도 있고요. 수염이 근데 이 정도로 나진 않았는데 다 칠해버렸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머리 모양이라던가 이 옆모습 같은 건 되게 비슷해요. 네, 이 정도면 뭐 괜찮게 뽑아준 겁니다. 좀 소두인 경향이 있는데 자 그리고 요거 오 이 월프 이야 여기 안에 파워스톤 있죠. 요런 또 깨알 같은 아이템을 또 줘가지고 아주 센스 장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대박이 뭐냐 면 이겁니다. 이거 이 모양이 다 있어요. 이게 카세트고 모양 여기 보이시죠? 얘는 헤드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헤드폰 씌울 수 있거든요. 이거 씌울 수 있어요. 근데 헤드폰이 귀에 안 닿는 야, 너 뭐하냐 진짜. 귀에 안 닿는 예,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스타로드. 뭐 이렇게도 물론 들리긴 하겠지만 머리숱이 너무 많게 조용했어. 살짝 비스듬하게 보면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오브도 들고 헤드폰도 끼고 카세트도 한번 손에 쥐어줘 봅시다. 손에 잘 쥐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파츠가 많아가지고 헤드 두 개나 들어있고 총도 두 개나 들어있고 뭐 이런 깨알 같은 아이템들 굉장히 괜찮은 스타로드였습니다. 타노스의 딸 가모라입니다. 와, 이거 저 세워놓는데 시간이 좀 되게. 아, 나이씨. 얘는 스탠드를 돌릴 수가 없네요. 아,
나 진짜 사실 제가 이 마블 레전드 여성 피규어들은요 리뷰하기가 싫어요. 진짜 아주 세워놓기가 아주 거지 같아가지고 그냥 에? 그냥 손으로 들고 갈게요. 네, 가모라는 특별히 빨리 보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릴게요. 네. 가모라 얼굴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충격적으로 잘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봐도 잘 나왔어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이런 이 생긴 거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머리가 조용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동은 그냥 극악입니다. 극악. 이쪽에서는 돌아가기가 이렇게 이게 되게 목이 무슨 꺾어져 가지고 이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목을 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조인트가 없으니까 아, 목의 가동성이 정말 아 너무 안 좋습니다. 얘는 그냥 진짜 관상용이야. 세워놓고 그냥 끝이야. 하지만 칼은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옷 도색이라던가 뭐 조형도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소체가 옛날 소체예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틀어져요. 네, 이게 끝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막 갈라져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쓸모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식품들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수트의 표현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으면 뭐해. 세워놓질 못하는데 얼굴 하나로 다 끝납니다. 얼굴 하나로 끝. 예. 아주 잘 나왔어. 예, 좋아 아주. 아, 그리고 이 배우였던 조 셀다나는 아바타에서 여주인공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분장이라는 거 이런 거 전문으로 매우 뭐 무술도 잘하고 해가지고 캐스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우, 가모라. 네, 다음은 우리의 드렉스를 한번 보시죠. 아주 뭐 코믹 센스 터지죠, 아주. 코믹 센스 포텐 터집니다, 드렉스. 근데 제가 다시 영화를 보니까 1편 때도 그런 유머를 했는데 1편 때는 생각보다 웃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가오겔 2편부터 인피니티 워에서는 아주 그냥 진짜 거의 코믹 웃음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 정말 재밌었는데 사실 이 얼굴이 막 그렇게 닮진 않았는데 이런 몸의 문양이라던가 이런 게 또 타투 그 다음에 나머지 조형들이 너무 잘 나와있는 제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부터 볼까요? 뭐 드렉스 배우랑 똑 닮았다? 뭐 이건 아니지만 옆모습은 비슷하네. 이 승모근이 엄청 나와있죠, 그죠? 원래 레슬링 선수라서 뭐 타투, 바디, 아 난 드렉스야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표현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날텐데 이게 울룩불룩 튀어나왔어요. 진짜 타투하거나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예, 얘도 그 영화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양들이 튀어나와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한 것도 되게 잘 표현이 되어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바지 질감은 조금 안타깝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전혀 그냥 통짜라서 약간 사출색인 것 같아. 하지만 여기 중요한 아이템이 또 있죠. 칼이 뽑힌다는 거. 이 감옥에서 누구한테 뺏는 거잖아. 나 이 칼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칼을 뺏는 건데 지가 쓰겠다고 갖고 다니는 건데 손에 또 잘 쥐어집니다. 그리고 칼이 아무튼 여기 수납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손에 쥐어주고 나는 드렉스야. Drax the Destroyer. 디스트로이어라는 뭐 파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드렉스인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동성도 다 비슷비슷해요. 고관절 너무 잘 움직이고요. 네, 이렇게 볼관절이 안에 있고요. 여기도 장단지도 이렇게 돌아가고 무릎도 이중관절이고 팔도 똑같이 마블 레전드 바디처럼 다리처럼 잘 움직입니다. 팔도 이중관절이고요. 근데 근육하지만 뭐 움직일만한 건 다 움직여요. 얘도 목이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관절이 또 있고 위에 볼관절이라서 너무 쳐들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딱 뒤에서 보면 승모근 빡 나오고 예, 네, 아주 좋아요. 남자야 그냥 아주 그냥. 이번에 볼 제품은 그루트와 로켓 라쿤입니다. 예, 얘네들은 제가 글루건으로 붙여놨어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켓 라쿤을 발을 그루트 어깨 쪽에다가 글루건으로 붙여놔가지고 DP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뛰었다가 또 다시 붙이기가 그래가지고 얘네들 그냥 묶어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그루트는 BAF예요. 이 웨이브에 있는 제품들을 사면은 각 파츠 뭐 머리, 몸통, 다리, 팔 다 나눠져가지고 제품들에 들어있어서 그걸 갖다 나중에 조립해서 하나의 큰 피규어를 만드는 네,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상술이죠. 마블 레전드가 그걸 너무나 잘 써먹고 있긴 한데 하지만 뭐 그 덕분에 우리는 큰 그루트를 얻을 수 있었죠.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로켓 라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죠. 얼굴이 잘 나왔어요. 근데 너무 순딩이로 나왔는데 막 거칠고 막 양아치 같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빨이라도 좀 그려주지. 총은 또 근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총 디테일하게. 야, 이거 도색에 좀 끝내줄 것 같아요. 몰드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조형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좀 안타까운 게 손 이런 데 다 가동되거든요. 팔도 가동되고 손도 다 뭐 허리도 돌아가고 하는데 손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이쪽은 잡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잘 괜찮은 것 같아요. 목도 돌아가는데 목 가동성이 그냥
좌우로만 돌아갑니다. 위아래 들 수 없어요. 꼬리도 움직여요. 꼬리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루트 등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켓라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루트 한번 볼까요? 그루트가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와 정말 디테일하게 얼굴 보이세요? 예, 이제는 볼 수 없는 성인 그루트 얼굴. 와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잘 나왔어요. 핫토이 핫토이 이런 질감 표현들 도색도 굉장히 잘해줬고요. 네 이렇게 파츠 나눠져 있는 거 몰드 기가 막힙니다. 관절들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잘 움직이고요. 여기 흉부도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나 있는 나뭇가지들 크, 이것도 센스죠. 고관절이 사선으로 꽂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게 이렇게 제기차기 다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이 돌아가서 이렇게 돌리면 오 이렇게 구부린 다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루트는 존재만으로 아주 그냥 좋죠. 사실은 이 둘에 이 감동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이 그루트가 나중에 모두를 보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 맨날 계속 I am Groot 하다가 나중에 We are Groot하고 모든 멤버를 살리고 자기는 그냥 나무 조각이 돼버렸는데 그때 너무 슬퍼하는 라쿤을 옆에 가서 위로해주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위로해주는 이 드렉스의 모습. 좀 이런 그 감동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너무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이 피규어까지 너무 잘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은 제품들이죠. 자 우리 마지막 제품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로난입니다. 이 제품은요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제품으로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열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얘 되게 잘 나왔네.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얼른 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난 와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조형 끝내주고요. 도색도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조형이 정말 잘 나왔어요. 칭찬할 만한 제품인데 뭐 재밌는 포인트도 좀 있습니다. 와 로난 헤드 보세요. 헤드 이야 이 디테일 기가 막히네요. 진짜 도색도 되게 유치하게 막 삐까뻔쩍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은은하고 반광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양도 너무 잘 살려줬고 그리고 또 연질이에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텍스처들 야 요런 걸 다 또 표현해줬네. 바지도 심심하지 않아요. 부츠도 통짜가 아니에요. 색깔 다 나눠져 있고요. 뭔가 10주년이라서 확실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와 이 머리 이 이런데 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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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런 느낌. 손에 장갑도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지 망치죠. 망치 파워스톤이 박혀있는 망치를 넣어줬어요. 이 센스 에? 빛나진 않지만 야 요거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로난 자동 포인트 뭐 여기 이렇게 잘 움직여요. 팔 뭐 이렇게 뭐 이중관절 뭐 나쁘지 않아요. 허리도 돌아가고 다리는 똑같습니다. 여느 마블 레전드랑 다 이중관절에다가 여기 발목 돌아가고 아주 뭐 훌륭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움직이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머리 한번 움직여볼게요. 머리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혹시 눈치를 못 채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머리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너무 웃겨. 아 얘 웃긴 캐릭이 아닌데 어깨가 이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랑 붙어있어가지고 머리를 이게 가동하라는 걸 말라는 거야. 뭐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니 진짜. 야 정말 슬프다. 결국은 얘도 관상용이란 얘기예요. 세워놓고 봐야 돼. 와 정말 웃긴다. 이걸 돌리니 세상에 어깨가 돌아가다니 이게 뭐야 이게. 난 멋있게 막 어깨 엄청 빵빵할 줄 알았더니만 아 이거 왠지 잘라가지고 어깨 붙여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머리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얘 그냥 이렇게만 세워놔야 되잖아. 아 스타로드랑 지금 댄스 배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요정도 뭐 연출샷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로난과 댄스 배틀하는 스타로드 그리고 뒤에서 로켓라쿤이 만들어줬었던 무기를 가지고 로난을 쏘려고 하는 드렉스 뭐 이 정도 요런 뭐 장면도 연출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1편에 나왔던 피규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타로드, 가모라, 드렉스, 그루트, 로켓라쿤, 빌런이었던 로난까지 살펴봤는데요. 피규어도 잘 나왔고 영화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리뷰를 찍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하실 수 있다면 이 가오갤 1편 피규어들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구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다면 더욱더 만족감이 클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MCU 11편도 기대해주시기 바라고요.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취미생활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